내가 그동안에 이 선거운동 과정을 갖다 겪어보면서 도저히 이렇게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비서실장 것을 선거 때까지 하겠다. 그래서 선거 총괄선대위원장 당신의 비서실장 노릇을 선거 때까지 하겠다. 내가 뭐 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의 노릇을 할 테니 이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 번 대통령 선거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후보가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할 것 같으면은 선거는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정서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절대로 선거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건 후보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생각을 갖다 가져야 됩니다. 후보가 자기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하면은 그런 말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선대위 운영하는 사람들이 후보의 눈치를 볼 것 같으면은 선거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례가 있더라도 저 유명한 막스 웨버가 하는 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서 우리는 후보에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두 달 앞두고서 선대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서 또 한 번에 혼란을 겪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을 겪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선거를 승리로 가져올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선대위를 새롭게 구성을 해가지고 참 3월 9일을 향해서 총 매진을 할 그런 각오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4월 15일에 총선에 대패를 하고 나서 그간에 우리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걸 한번 들여다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만약에 내년 국민 대선에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으면 과연 당의 존재가 이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선이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찾아오는 것이 지자체 선거고 대선의 결과가 지자체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가서 그 다음에 총선도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참 며칠 동안 생각을 하던 끝에 선대위를 갖다가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가지고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